주문하신 사케 드리겠습니다. 와, 많이 따라주신... 그만 주셔도 괜찮아요, 사장님.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흘러넘칠 것 같은 이 표면 장력술. 종종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주문하면 잔에 흘러넘치도록 술을 계속 따라줄 때가 있는데요. 굳이 나무 그릇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저 나무 그릇의 이름은 마스. 원래는 사케를 마실 때 주로 사용되던 술잔이었습니다. 이렇게 마스잔의 평평한 부분에 입을 대거나 오서리 부분에 소금을 올려서 술을 마셨는데요. 지금은 가게마다 다양한 술잔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해진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술을 즐기세요 라는 일본의 술문화 모키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그렇다면 마스잔에 가득 따라진 이 술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? 마스잔 안에 있는 유리잔을 살짝 기울여서 술을 좀 덜어내고 마신 뒤에 남은 술은 마스잔이나 유리잔을 이용해서 비우면 됩니다. 일본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이자카야. 마스잔에 가득 담긴 사케를 마시며 일본 여행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